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즐겁고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먼저 다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beautiful Chicago, Illinois, the USA. I'm so glad and happy that you're joining me today. I wanna pray before we get started. 다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의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기 방역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전 미주 지역에 계시는 우리 한인 농부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 12월 8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Wednesday, the December 8th.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잠언서 17장 20절 말씀입니다. Today's short Bible verse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is Proverbs chapter 17 verse 20. 구약성경 929면에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만 보면 제가 먹을 양을 잘 컨트롤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하여 식탐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즉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말실수를 많이 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혹여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모든 사람들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즉각 회개하고 그런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하여 오늘의 찬양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라는 찬양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우리의 발을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발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들을 위하여 특히 어린아이들이 좀 이상한 TV나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것도 남의 것을 만지면 안 되죠. 예, 그런 것도 우리의 손도 조심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찬양 힘차게 부르실 텐데 제목만 듣고서는 이게 무슨 노래지? 하면서 갸우뚱거리시는 분이 혹여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곡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또는 제가 개사한 구원받은 사람은 손뼉쳐 이 곡과 동일한 곡의 가사만 다를 뿐입니다. 예, 함께 찬양할 준비가 되셨을 줄을 믿고 우리 다같이 GK로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신명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한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할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책임지고 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넘넘 사랑하고 축복드리며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 늘 감사드리며 안녕히 계세요.